요즘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답답합니다.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도 정말 텅텅 비는 그런 곳이 나오고 우리 방송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감염이 됐다. 그래서 회사 전체를 통째로 일시 봉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확진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보건의 문제, 위생 상태의 열악함이 불러일으킨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권세를 쥐고 나서 중국의 교회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또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추방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그 작업까지도 여기저기 소식을 들으면 하고 있다. 완전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우한 폐렴은 그 결과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중국 크리스천들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캄보디아 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중국 크리스찬들도 있지요.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크리스찬과 함께 연결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때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겠다. 다 이제는 해결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들 한국의 크리스찬 역시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우리 알면서도 순간순간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딱 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다내 인생 컨트롤하고 내가 다할줄 알았는데 우린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이 나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겸비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 사태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또 놀라운 측면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일들도 생기고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 속에 겪었던 오늘 귀중한 일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사람일까? 8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출산 때에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하지만 잠시 후에 완전함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고 또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했지만 그러나 막혀있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도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선천성 장애인은 어떻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 9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 선천성 장애인, 한 번도 태어난 이후로 걸어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께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읽다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거기서 역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을 야 이거 비슷하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가 아닙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이 바울의 사건, 나면서 불구자가 된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 비슷한 구조로 기록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직면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흐트러버릴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그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교인들과 성도들을 자기들의 휘하에 거두고 좌지우지하기를 원했던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 성장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우리가 왜 굳이 사도권을 가진 것과 같이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의 문제를 계속 도전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의 근거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물적인 증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불가능에 처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그가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러므로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염되고 혼탁한 인간의 인본주의가 그 안에 개입된 그러한 왜곡되고 비뚤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맡기신 절대적으로 순수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그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듣고 있는 당신, 나면서부터 내가 보아하니 일어날 수 없었던 당신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그가 듣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듣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성 장애인은 바울이 처음부터 외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서 쫑긋하고 그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선천성 장애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의 표정과 그의 반응을 보면서 캐치를 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발을 못 쓰던 이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강렬해지고 점점 더 집중력 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이 장애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건드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의 얼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시큼해가지고 인생의 문제와 그 한 번도 겨룰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불구의 신세를 한탄하며 깊은 주름과 함께 그늘진 그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진 채 앉아있었는데 예수의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그가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펴지고 그늘진 얼굴이 점점 환해지면서 심지어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멘을 그 당시 모르니까 감탄사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딱 설교하다 보면은 어떤 반응이 회중의 지금 모습인가. 그러니까 이걸 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낸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평생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열심, 그의 다른 어떠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가 가감없이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가 생겨났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고 복음을 비웃었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그 헬라 철학에 여러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 논리적인 수사학의 탁 틀에 짜맞춰져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방해하고 대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전해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대적하고 그냥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받고 교회 가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의 주변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치 진암철이 쇳가루를 쫙 끌어들이듯이 사람들이 붙고 예수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걸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아니 왜 나는 10년, 20년 평생 아니 모태신앙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난 왜 믿음이 잘 안 생길까? 난 왜 이렇게 의심만 들고 나도 좀 믿음 가지고 좀 뜨겁게 한번, 안 그런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긴 해요. 뜨겁게 한번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데 왜 난 그게 안 될까? 때로는 회의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는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큐티해야 하고 암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면서 불신앙을 몰아내고 의심을 깨뜨리면서 믿음의 싹이 탁 자라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성 장애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꿈에 뭐 내가 뭘 봤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누가 예언을 나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요 이 영적으로 이거 둔감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의 꿈을 개꿈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상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접근을 해가지고는 아무개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참 괴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슥 접근해 오잖아요. 들어보면 어쩌면 내 일을 그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잘할까요? 벌써
그 사람 위해 가지고 일곱 여덟 명이 팀을 짜가지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이 사람 지금 고통은 무엇이고, 이 사람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가지고 접근하면 이 사람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기 굉장히 예언을 잘하는 신령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당신 지금 힘들지 않느냐, 우리 가서 한번 예언 들어보자. 그런데 그 신령한 선교사님이 신천지 아주 고수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변함없고 절대 오류 없는 말씀의 반석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치면 나머지는 다 휩쓸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위에 선 사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그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세기의 명작이죠. 이분이 이것을 다 그린 이후에 자기의 절친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이 평가를 좀 해주게. 다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명작이 어디 있겠는가? 명화 중에 명화일세.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와 하더니 다빈치, 자네가 그린 저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유리잔을 보게. 얼마나 투명하고 진짜 같아가지고 내가 저거 정말 마시고 싶을 정도야. 그러자 이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었던 원래의 유리잔을 벅벅벅 뭉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여보게들, 이 작품은 실패일세. 나는 예수님에게 자네들의 시선이 초점 맞추기를 원했는데 자네들은 그분의 손에 달린 유리잔에 시선을 맞추는구만. 그리고는 그가 다시 작품을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케 하는 믿음은 어떤 말씀에서 비롯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 초점 맞춘 말씀이라면 그럼 꼭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만을 그것만을 봐야 되는가? 아, 그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을 우리가 붙잡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인생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초점 맞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있죠. 수천 구절들이 다 있지만 그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can do spirit으로,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내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것이고 좌절과 원망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을, 이런 시각 가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곤고함을 다 짊어져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걸 제가 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조합을 해가지고 제 말로 다시 한번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TV 방송 설교와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분이지요. 지금은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여행하시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신 수정교회입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내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수만 장의 그 유리 조각들로 쫙, 이 진짜 수정과 같아요. 수정과 같아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쫙 야외도 보이면서 너무너무 저 건축물, 교회 자체가 정말 걸작품. 저 교회 건물이 너무 멋져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저기에서 방송 설교하고 와이튼 설교할 때마다 수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함께 했습니다. 저도요, 유학 갈 때에 성탄절 시즌만 되면 꼭 애들 데리고 저기를 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수정교회에서 뮤지컬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과정,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쫙 공중에 와이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로 분장한 배우가 그 와이어 타고 진짜 날아오는 것처럼 쫙 공중에서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낙타를 타고 쫙 올 때 진짜 낙타 타고 옵니다. 이 배우들이 쫙 낙타 타고 이렇게 보면 막 낙타들이 지나가고 말들이 지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런 것들을 이 뮤지컬을 꼭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와, 너무너무 멋지다, 이렇게 입을 떡 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이 수정교회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결국 교회를, 건물을 천주교회에게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수정교회. 그래서 크리스털 카테드럴, 수정교회를 크라이스트 카테드럴, 예수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 바꾸고 지금은 카톨릭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 개발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can do spirit, 할 수 있을 것이냐? 아, 이런 메시지가 거의 위주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 있고 도움 많이 받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분 돌아가시니까 그에 필적할 만한 실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빚더미에 눌리다가 교회 건물 자체를 카톨릭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도들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생기질 않고 진정한 헌신자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는 그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저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한 문장밖에 너 할 수 없어, 그것을 말해, 무엇을 말할까?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닙니다. 다 잘라버리고, 가정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야 된다면 이겁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의 선천성 장애인이 예수님, 그분에 관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외치죠.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모양새가 마치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 젖 먹다가 자기 힘으로 처음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막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걸음마 뛰어, 걸음마 뛰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람의 가짜라는 믿음을 보면서 지금 큰 소리로 북돋아 세우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천성 장애인이 바로 그 일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그의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그라지고 근육이 없던 그의 다리가 근육이 생기고, 신경이 다시 연결이 되고, 뼈마디가 관절이 새 힘을 얻어서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아,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나? 기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길래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아직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씨앗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가 안 돼요. 이걸 누가 역사하게 해주셔야 하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싶은 헌신의 욕구가 생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달려나가고 싶은 그러한 생명력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탁탁 건드려주실 때, 우리의 닫혀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건드려주실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요?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님은 그 아버지가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 그것도 유명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무당짓 하면서 막 굿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야, 저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분에게 거룩한 분노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자식 인생 저주받을 짓 하지 말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 박수무당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욕을 막 쏟아붓고 소금 막 뿌렸겠죠. 그리고나 하여튼 그날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지나가던
전도사님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여보시오 당신, 자식 저주받을 일 하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오. 이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앉아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가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감화감동이 되면서 나도 정말 내 자식, 내가 귀신 섬기다가 이러다가 내 자식 망가지고 인생 저주받는 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자식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 잡다한 귀신들 섬기면서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배척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사찰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맨날 교회를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종을 치고 시계를 맞추고 평생을 그가 교회 사찰 되셔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 아들인 백낙준 소년이 자라면서 신앙을 뜨겁게 갖고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을 유학을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문교부 장관 되고 그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 전한 전도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인생이 자유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온 가정이 변화를 받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혹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가정이 도무지 일어설 수 없습니까? 자녀가 도무지 달래고 얼르고 혼내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으세요. 네 발로 일어서라! 말씀 붙잡고 나가라! 여러분,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